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첫날입니다. 7월의 첫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일당 국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더불어가 없습니다. 혼자 민주당. 나 홀로 민주당. 행복합니다. 176석을 얻어놓았더니 그다음부터는 이해찬 그 얼굴 보십시오.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공수처법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새로 입법하겠다. 만들어버리겠다. 바꿔버리겠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점잖지 못하게. 만약에 통합당이 뭐뭐 하지 못하면 뭐뭐뭐뭐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위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의 그 태도에서 그분의 인품, 품격, 집권 여당의 어떤 그릇, 또 집권 여당의 상징성, 아, 참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느끼게 됩니다. 뭐 어떻게 느끼냐고요? 아, 그것은 내 생각이니까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당대표가 바뀐다고 하니까 또뭐 뭔가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당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는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별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일당 국회 첫 작품이라고 하는 그것이 35조 원 예산을 예산 심사를 사실상 다 마친 셈입니다. 어저께 한두 시간 만에 다 끝낸 셈입니다. 실질 심사가 그 예산을 하면은 며칠 두고서 세세하게 수정도 하고 왜냐면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상임위에서 어떻게 그냥 통과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활짝 웃는, 예? 활짝 웃는, 아유 뭐 아주 대기업 회장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렇게 사진에 난거 보니까. 예. 그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35조 원 규모 3차 추경안에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하루 만에 짝 끝! 야당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16개 상임위원회 상당수가 1, 2시간 내로 딱 끝났습니다. 심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날림공사 치고, 이건 날림이 아니고, 아예 그냥 가건물로서 그냥 그대로 가자! 자, 이게 우리 잔치다. 우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대로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안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실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독식한 것도 좋지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독식했다 치면, 일당 국회 만들어 놓은 뒤, 그래도 폼은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첫째 의안이니까 제대로 된 심사도 좀 해보고, 토론하는 척도 해보고, 그냥 전격적으로. 자, 이것을 보면서, 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더불어민주당들. 대통령은, 아, 추경 정부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뭐 그냥 한두 시간, 세 시간 내로 통과되니까, 아마 기분이 좋았겠죠? 네. 3차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 3분지 24조 원이 세수가 모자라서 빚을 내가지고 조달하게 된다는 거. 이 빚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주는 겁니다.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겁니다. 24억 원은, 요번에 24조 원은, 4억 원이 아닙니다. 24조 원. 조원은 지금 세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세청 직원들이요, 고생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직원들은요, 오히려 국민 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깎아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왜 여기 정부에서, 국회에서 얼마 하고 예산 24조 원이 지금 돈 없는 돈입니다.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세청도 죽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이 또 죽어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니까 그 목표를 달성 안 하면은 얼마나 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4조 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 지워집니다. 세금 내는 국민에게 지워집니다. 애당초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자체가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고 뭐고 내세우면서 9조 원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일자리 60만 개 만들었는데 내용 딱 들여다보면 학을 띕니다. 책 배달 서비스, 공공도서관 일자리 33만 개 만들었습니다. 책 배달. 또 산불을 감시합니다. 산불. 폐사체들 이렇게 수색하는 거 산에서. 이 죽은 야생동물이니 뭐 이런 거. 또 수출입 현황을 조사하는 뭐 이런 거, 또 산불을 감시하는 감시자들, 문화유산 현황 정리, 뭐 해외 온라인, 뭐 위조 상품, 뭐 재택 모니터링, 뭐 이렇게 아주 막 쪼개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이제 통계 수치를 내게 되겠죠. 그게 일자리입니까? 생산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가 생산성이 있습니까?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있죠, 단기. 장기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그게 일자리입니까? 그걸 다 일자리로 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써가지고 가짜 일자리만 양산해 놓고 마치 고용이 호전된 건 모양인 양이 정부는 또 통계를 하겠죠. 이거를 통계 분식이라고 한답니다. 결국 2차 추경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이제 뿌렸는데 이제 3차 추경은 변변한 심사도 없이 그야말로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 날림 추경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국민들의 빚을 콱 안겼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가실이라는 글이 있죠. 나는 어디 살라고 가실이 가실이 있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정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